Pansani. Shalom, shalom. Shalom, shalom. 우리 권사님 너무 예쁘세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근데 권사님 나 보니까 그 아들. 내가 권사님 아들이야, 아들. 아, 그 소리. 권사님 그 우리 엄마 권사님. 너무 비슷하게 생겼잖아. 아, 네. 네? 눈 봐봐. 예. 네. 우리 그 미국에 가서 엄마 보는 것 같아.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예뻤거든. 이렇게 예뻤고. 그러니까 엄마가 예쁘니까 또 이렇게 잘난 또 아들이 낳겠지. Joke. I just joking. 네. I just joking. 네. 아, 권사님 여기 그 미국에 온 지가 얼마 됐다고? 40년. 40년. 예. 그러면 몇 년도에 오셨어요? 82년도. 82년도. 예, 9월 달에 왔습니다. 그러면 야, 그리고 여기 자리 잡은 거야? 네, 예, 다른 이제 스트릿이 좀 틀리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사 들어온 거는 그 외에는 여기 근방에 살아도 그냥 새방으로 살다가 요거 이제 그 남편이 여기 들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직장이 완벽해야지. 아, 그래? 네, 그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직장 다닐 때 이것을 하나 잡았죠. 아, 그렇구나. 왜냐면은 그 직장 노인 아파트가 여기는 60몇 세 되면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신청을 할 수 없어요. 그 왜냐면 직장에 다니니까 그 세금을 아, 많이 내서. 세금 많이 내니까. 네. 근데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공원도 있고. 예. 그러니까 나무들이 보통 이렇게 미국에도 이렇게 다들 잘 꾸며놨는데 나무가 막 몇백 년 된 것 같아. 네, 오래됐을 거예요. 뭐 저희들이 온 지는 한 20년, 이 아파트에 들어온 지는 20년 좀 지났으니까는 그, 꽤 오래된 건물이라서 모든 시설들이 좀 그 노후해져 있어요. 예, 그런데 예. 마치 그 호텔처럼 좋아. 호텔에 온 느낌. 처음에 그때는 상당히 모두 다 호텔 갔다고 그랬어요. 네, 아니, 밖에서도 너무 좋고. 또 실내도 하트 홀대처럼 이렇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는 거는. 그죠? 예, 저는 오히려 저기 버지니아 언니 집으로 왜 안 가냐고 그러는데 예, 예. 언니가 버지니아 살거든요. 아, 그래? 조용한 거를 모두 다 뭐 좋아하니까 거기는 차가 없으면 다니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 영 답답해가지고 나는 거기 싫다고. 그리고 여기 또 한인타운이 또 있어서 뭐. 예, 모든 게 걸어서 다니고. 그렇지. 여기 출연이 그 잘 저기 연결이 잘 되니까 아. 교통 여기도 가깝고 출연도 별 불편이 없고 예 뭐 한 5분 나가면 이 출연 그 여기 있으니까 그렇군. 권사님은 예,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을? 저희들이 지금 저희 4대째예요. 와,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거기가 상주라고 그랬죠? 그 고향이. 성주. 성주. 예. 그 성주 사드 있는 배치대인데. 예, 예, 예. 그 거기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불교가 많았죠. 우리 어렸을 때도. 네. 근데 권사님께서 사대라면 우리나라 예. 초대교회 예. 신자네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저기 선교사님, 네. 외국 선교사님한테 주리 받았다 하더라고. 어머니가. 예, 예. 그러면 그 이제 그 뒤 위에 계신 그러니까 어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어머니 할아버지가 예, 예, 예. 할아버지 이거 저희들은 이제 외정조 할아버지죠. 그렇죠. 그 할아버지가 이제 막 밭을 팔아서 그때 교회에 세우고 할 때 그 할아버님이 그 영수님이었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때. 영수 옛날엔 영수잖아요. 아, 영수. 예, 영수. 아, 영수면 군수 이런 거야. 예? 아, 영수면 장로님? 어? 장로님. 아, 교회 안에 장로였다. 예, 그러니까 영수님이라고 그러더라고. 맞아, 맞아. 그렇게 불렀어요. 예, 옛날에. 근데 뭐, 그 외에는, 뭐, 어머니가 이야기를 잘 안 하니까, 안 해주니까, 그냥 내려왔다는 그렇죠. 그것만. 한국에 형제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한국은 없어요. 다 왔으니까. 아, 없어요? 네. 몇 형제가 다 왔어요? 7남매. 7남매, 원래는, 9남매 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형들. 그런데 두 사람이 갔어요. 아, 먼저 가고. 그러면 7남매가 남았고. 네, 7남매가 다 들어왔는데, 큰 오빠, 그래도 살아 계세요. 91세예요. 우와. 근데
제가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권사님처럼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당뇨 같은 것도 없죠? 당뇨 없고 콜레스테롤만 먹어요. 콜레스테롤 약만. 근데 권사님 체형상 콜레스테롤도 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약을 먹으라고. 왜냐면 콜레스테롤이 그 240에서 자꾸 넘어가니까. 240까지. 하여튼 주님 오실 때 함께 들림 받읍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오시고 올라가면 되지 뭐. 저는 맨날 기도가요. 아버지 나 병원 신세 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멘, 맨날 아멘. 그 기도해요. 아멘. 그리고 그리고 정말 천사들의 밭들이 올라갈 때 세상 자리 거라 나는가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 맨날 주님 언제 오십니까? 맨날 그럽니다. 여기 주님의 신부가 여기 뉴욕 퀸즈에 계셨군요.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 고부서 목사 설교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목사님 참 제가 하도 주님을 기다리니까는 목사님을 영입시킨 거잖아요. 왜냐면은 저는 늘 이게 막 이제 그걸 받는 걸 싫어해가지고 이거 뭐라 그러나 환란? 환란이 싫다고 늘 그랬더니 늘 그러면서 주님 제발 이제 환란 전에 데려가셔도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늘 기도했는데 그 환란 전 휴고 그 이야기를 처음에는 그 구요새 목사님 아세요? 네 알죠. 그분 목사님 설교가 연결이 돼서 아 그랬구나. 그래가 몇 번 듣는데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 별로 이렇게 마음에 꽉 차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딱 그 김종철 감독님 그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 그 이제 그 뉴스 같은 거를 들려주시는데 그 이스라엘 그 이야기가 딱 뜨길래 그거를 들으면서 그게 김포 영광교회가 밑에 그 세미나 하시는 맞아. 그때 그 이름이 올라가 있었나 봐. 김포 영광교회는 또 어디야? 그러고는 쳐서 이제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가 막 이제 계속 거기 나오는 그것만 들으니까 그것만 계속 보내주는 거야. 좀 속이 시원하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 목사님은 이스라엘의 그 알리아 그거는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알리아 이제 그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이제 범위가 넓지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아유 이 목사님은 그거 갖다 드릴까? 아니에요, 제가 부족하죠. 아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르신인데. 어머, 그래서 가지고는 이제 막 그 처음에는 내가 아 그 목사님한테 그 교회 이제 조금 선교비를 이스라엘로 그 선교비를 할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목사님 딱 만나니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아 이것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야 되나. 선교비를 보내는데 고민을 했었군요. 그럼요, 이걸 보내야 어떻게. 그렇구나. 우리 왜냐면 이 집 전화가 왜냐면은 이 국제 그걸 터놓질 않았어요. 맞아. 그래가지고는 그 이제 이 집 전화를 제가 없애지를 못하는 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요금이 이게 저기보다 더 비싸요. 그래요? 그럼요. 매달 나오는 게. 예. 와. 그 지금 나오는 그 비리. 예. 한국은 그런 그. 예, 집 전화는 거의 안 쓰잖아요. 우리도 여기도 안 써요. 다 없애버려. 다 없애라 그래요. 우리 형제들도 다 없애라 그러죠. 근데 내가 왜냐면 그 우리 신우 때문에요. 신우가 원래 그 저기 뭐야 우리 집 양반이 어머니 계실 때는 매해 가셨어요. 이 직장 다니면서도 휴가를 봄 가을 두 분 그를 한 번에 해가지고 한 달 갔다 오는 거예요. 몇 번, 그, 어머니 살아 계신 동안은 매해 갔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이제, 어머니가 농내장 눈이 나쁘니까, 그 수술했는데도, 그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모셔오면은 안 되겠다. 그, 우리가 일 다 나가고 나면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화를 놔둔 거야? 예? 전화를 그래서 놔둔 거야? 아니, 어머니를 못 모시는 거지. 아. 시어머니랑. 시어머니가.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가, 근데 아들네가 모시려고 그러니까 아들 집에 가기 싫다고 딸네 집에 그 막내 신우 지금 전화했던 그 막내 신우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우가 우리 때문에 예수 믿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수 믿는데,
그 이제 몸이 막 이제 그때 왜냐면 이게 루푸스가 와가지고 그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눈도 지금 잘 안 보이고 걸어다니는데도 이제 보행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전화를 이제 이거 어떻게 전화를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거 전화를 그 좀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했는 거예요. 그랬구나. 오자님 그럼 우리 이제 코뿌소 패밀리가 여기 왔는데 어때요? 오니까 가득 보는 것 같아요. 예, 너무 너무 좋지요. 나는 이렇게 다 정말 한꺼번에 이렇게 만날 줄은 지금 꿈에도 생각 못했잖아. 너무 소녀처럼 웃어요. 제가 이렇게 오실 때는 사로니가 진행하는 것도 봤어요. 그 우리가 어디 갈 때. 아니 얼굴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고 그냥 그 한 번씩 사료가 나올 때가 있었어 이렇게 막 기는데 근데 거기 사진에서는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나왔었는데 굉장히 얼굴이 적고 예쁘다 하는 얼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왔거든요. 언니 얼굴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 결혼 사진만 봤고요. 아 그렇지. 네. 우리 에스터는 쑥스러워서 화면에 잘 안 나타나려고 그래. 사는 찬송도 하고 그러니까 가끔씩 보죠. 그 이제 여기 그 국제 그 신학원 그 거기서 이제 사론 간사가 이제 그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나오죠. 그때 이제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그 강의도 도움이 되죠. 그걸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공부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 성경 공부. 그 성경을 왜냐면 하나님께서 많이 좀 읽히게 했거든요. 그 약속이 그 무단히 약속을 했다는 게 그거를 내가 그 왜냐면 한국에 이제 결혼 전이에요. 그 여기 부흥회 이제 새벽기도 때 부흥회 강사님이 앞으로 평생을 백독을 할 사람 손들을 해요. 기도해 주겠다고. 그리고 손을 부직들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십독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는 우리 교회에서 통독 이제 하는 그거를 우리 교회 정교인들 그 시작을 시키더라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막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읽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언제 다 읽지? 그러다가 막 이게 막 시작했죠. 근데 우리 방송 보려고 하면 밤이고 낮이고 좀 막 시차가 잘 안 맞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 끝나고 나면 보기도 하고 그래? 유튜브는 그냥 아무 때나 아무 나와요. 아무 때 봐도 되니까. 예. 유튜브로는 아무 때나 네, 볼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구나.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코브소 패밀리가 와서 우리 권사님 봐서 우리 엄마 보는 것 같아 좋고 또 정말 이제 가면 또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 오시면 공중에서 만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80이세요? 예. 근데 너무도 지혜롭고 또 뭔가 좀 그 권사님에게서 이렇게 뭔가 좀 정갈한 영적 생활도 정갈하게 했겠다. 예,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그 이제 주님 그 오신 그 이제 마음에 정말 저한테 오신 걸 제가 알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장로회에서는 성령 체험이 그 강조 안 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그 받은 건 30대 받았어요. 방언도 말하고. 아니 방언은 안 받았죠. 지금 방언 해 안 해요? 방언 지금 못 하죠. 아 오늘 방언 받아야 돼요. 방언 받아요? 받아야죠. 지금 이따 사모가 하나님 이 방언 선물 주려고 어제. 그 필라델피아에 90세 가까운 할머니가 오셨어. 방언 받았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권사님 오늘 방언 받아. 박수! 성령을 선물로 주고 성령 은사를 선물로 주려고 우리 보냈구나. 아멘, 아멘, 아멘. 그 늘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아니 그래도 올라스 벨로스가 마라바레게 벨로가바스 조용하게 방언도 조용히 할 수 있어. 그렇죠. 방언하고 시끄럽게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렇게도 아무리 속삭이들 할 수 있고 아바레스 카말라레스 마라바산 바바라카바라 산바바 로카바라레스 케베로카바라 산다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아무 문제가 없어. 너 브라블럼. 그래요. 네, 그럼요. 아유. 오늘 받아요. 예. 네, 오늘 하나님 이제 제가 저 방은 주신다면 받아요. 어, 선생님이 선물로 줘요. 자, 우리 엄마 손등에 키스하겠습니다. 자, 아들 손등에 키스해 주세요. 소녀처럼 좋아하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딸을 축복하소서. 기름 부으시고 이 딸에게 하나님 은총을 더하소서. 지혜를 더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절대로 치매 걸리거나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하지 않고 이 딸의 소원대로 건강에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에 들려올림 받게 도와주소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주님 모실 날만 기다리는 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딸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늘에서 빛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천사들은 도울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목사님. 아멘. 네. 자, 여기 샬롬. 사랑합니다. 네. 샬롬 샬롬. 우리 시청자들 샬롬. 네. 에스더 사돈 간사 다 사랑합니다. 아멘.